노날콜, 알콜프리, 무알콜, 기타 등등등 굉장히 많은 이름들로 불리우고 있는 알콜이 없는 와인. 자, 어떤 음료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인 담은 이야기 양수댁 정다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알코올 프리 와인, 논 알코올 와인 찾으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죠? 근데 사실 알코올 프리다, 논 알코올이다 하면은 이게 도대체 음료인지 아니면 술인지 약간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주세법상의 주류의 정의를 한번 알아볼까요? 알코올 함유량 1%가 바로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음료로서 알코올 도수 1도 이상이면 주류, 알코올이 1도 미만이면 음료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함유량 1% 미만의 음료를 구분하게 되면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알코올 프리 내지는 무알코올이라고 표현하는 경우인데요. 알코올 미포함 음료라고 보는 경우로서 0% 내지는 0.0%에 해당하는 음료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최대 소수점 두 자리까지 알코올 함유량을 표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0.0%라고 표기가 되어 있더라도 그 이하로 알코올이 함유된 경우들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통 논알코올, 비알코올, 알코올 무첨가라고 표현하는 경우인데요. 바로 알코올 함유량 1% 미만에 해당하는 음료입니다. 이런 알코올 프리 와인들, 과연 알코올 제거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만드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최근에 활용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증류를 통해서 와인 안에 들어있는 알코올 성분을 제거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진공 상태에서 회전하는 원뿔형 기둥을 활용한 증류 방법인데요. 그래서 말 그대로 스피닝 콘 컬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 방법은 일부 신세계 산지에서 일반 와인을 만드는 경우에도 사용되는 방식인데요. 지나치게 알코올 함유량이 높은 경우에는 일부 와인에서 이 알코올 함유량을 살짝 낮춰주는 방법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알코올 프리 와인에 대한 개념은 모두 다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저도 실제로 이 알코올 프리에 해당하는 브랜드들을 취급을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제가 매우 술을 좋아하는 임산부인데요. 네, 임산부가 이 와인을 마셔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자면 일단 엄마로서는 NO 아니라고 말하고 싶고요. 여성으로서 술을 즐겨 마셨던 애주가로서 얘기를 하자면 If you wish, if you want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임산부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라 얘기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주류뿐만이 아니라 사실 카페인 같은 경우에도 일정량 정해진 소량만큼 드시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출산을 해본 엄마로서 네,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알코올에 대한 영향은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어떻다 대답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주의는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원한다 할 때에는 의사하고 상담을 좀 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제가 많이 들었던 질문은 뭐냐면 알코올 프리 와인을 마시고 난 다음에 운전을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거는 그냥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음주 단속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03%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 70kg 성인 남자 기준으로 0.5%의 논알코올 와인을 마신 경우 한 병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0.00344%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기준 수치의 약 9분의 1 정도 해당하는 경우인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이걸 마시고 운전하라고 하는 거를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알코올이 미치는 영향은 개인마다 그 수준이나 정도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항상 본인의 컨디션을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소비자들의 이런 수요로 인해서 0% 내지는 0.0%에 해당하는 알코올 프리 와인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맛을 봤던 제 경험으로 추천을 드린다면 제 경우에는 스파클링이 가장 균형감에 있어서 밸런스가 잘 맞는 와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레드와인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나 로제나 스파클링에 비해서는 바디감도 좀 있는데 여러 가지 구성 요소에서 알코올 부분이 빠지고 나니까 살짝 와인보다는 주스 같은 느낌? 저한테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팁인데요. 종류, 색상을 불문하고 모든 알코올 프리 와인들은 시원하게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실 이런 알코올 프리에 해당하는 와인들은 대부분은 살짝 당미가 있을 수 있고요. 레드 와인이라고 하더라도 탄닌감은 강하지 않고 일단 알코올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차갑게 드시는 게 탄닌감을 좀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보다 좀 더 뚜렷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레드 와인이라고 하더라도 시원하게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4도에서 8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알코올 성분은 단순하게 사람을 취하게 하고 감각을 흐리게 하는 역할만 하는 건 아니에요. 특히 와인에서 알코올 성분은 실질적으로 와인의 어떤 바디감이랄지 구조감이랄지 이런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꼽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알코올 프리 와인의 경우는 알코올이 없거나 뭐 거의 없는 상태에 해당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알코올 프리 와인이 일반 와인과 아주 동일한 맛을 낸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와인이라고 하는 음료는 주류는 알코올 외에도 다양한 맛과 또 향을 즐기는 데 있어서 큰 기쁨을, 즐거움을 제공하는 술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순간에 알코올 프리 와인을 즐기신다고 하신다면 선택하실 때 워낙 이름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뭘 기준으로 골라야 될까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안전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알코올 표기가 되어 있는 것들을 잘 확인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0% 내지는 0.0% 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것들을 고르시면 좀 더 안전하게 와인을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죠? 와인 담은 이야기는 항상 여러분의 즐겁고 합리적인 와인 일상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